용감한 장군 아이네이아스. 옛날 트로이에 아이네이아스라는 용감한 장군이 있었어요. 아이네이아스 장군 덕분에 트로이 성은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그리스군이 몰래 쳐들어와 트로이 성을 모두 불태웠어요.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다니 부끄럽구나. 부하들 몇 명과 함께 간신히 도망쳐 나온 아이네이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죽으면 부하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걸 모르겠느냐? 서쪽에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거라. 거기에 트로이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거라. 아이네이아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트로이의 용감한 정신도 사라지는 거야. 아이네이아스는 부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어요. 바다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폭풍도 만났어요. 모두들 지치고 힘들었지만 신이 가르쳐준 대로 서쪽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갔어요. 드디어 멀리 강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 보였어요. 찾았다!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땅이다! 아이네이아스는 부하들과 함께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쾅!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아이네이아스와 부하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어디론가 한없이 떠밀려갔어요. 아이네이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부서진 배와 부하들이 바닷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신이 가르쳐준 새로운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아이네이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부하들을 일으켰어요. 그때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가왔어요. 그 중에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이곳 카르타고의 여왕인 디도입니다. 저와 제 시녀들이 당신들을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아이네이아스는 여왕의 말이 너무도 고마웠어요.